이 프린스턴에서 진짜 그 실험을 했다고 했잖아요. 여기 결과에 의하면 손 필기를 한 학생들이 노트북으로 필기한 학생들보다 점수가 두배 높았다고. 아니 그러면은 원래 손 필기를 한 애들이 뭐 원래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아니었냐라는 어떤 그 반박을 할수 있잖아요.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. 수업에 다 필기를 했죠. 노트북으로 하고 또손 필기를 막 했어요. 그러고 난 다음에 복습을 아예 못하게, 공부 못하게 이걸 바로 뺏었어. 마찬가지로 손필기가 점수가 더 높았어요. 노트북은 일단 너무 많이 쳐야 돼. 생각할 시간이 없어. 하지만 손필기는 어떤가요? 이게 힘들어. 더 많은 내용을 쓸 수도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생각을 더할수 있게 되는 거죠. 여러분들이 뭘 새로운 걸 배운던지 간에 그게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되려면은 그걸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내 스스로 가공을 해보거나 생각을 해보거나 내가 그걸 가지고 놀아봐야 돼요. 요즘 뭐 스마트폰 앱 같은 걸로 자동으로 기동이 되고 뭐 이런 것도 많아요. 실제 내가 진짜 그래프도 그려보고 하나하나 써보고 더 내가 스스로를 더잘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더 열심히 하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. 큐! 신나죠? 재밌어요. 아주 재밌기 때문에 아재 개그. 그럴 리가 없는 것 같은데? 할수 있다! 소중하다! 혼자 가리라! 테스트하고 난 다음에 모니터 부시지 마세요! 또 검토하고 또 실패하고 또 부시지 마세요! 비싼 거! 이면 되냐고요? 사랑합니다. 안녕. 수고 많았어요.